하루 3번 양치로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100세 시대의 튼튼한 이는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찾은 잇몸병 환자는 무려 1,343만 명이라고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약 33%가 치료가 필요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잇몸병은 단순히 넘어가기보다 당뇨병,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또한 치아의 수명을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잇몸입니다. 잇몸질환은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최근엔 임플란트 인구가 늘면서 잇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잇몸병의 특징과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은 겉과 속 모두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시작은 치아 표면에 형성된 세균막인 치태에서 시작되는데요. 칫솔질로 제거되지 못한 치태는 계속 쌓이면서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잇몸 겉부분에 생기는 치은염이 동반되는데요. 치은염이 발생하면 잇몸이 붓거나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 치은염을 방치할 경우에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치주염은 잇몸 내에 생기는 잇몸병입니다. 잇몸 속에는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있죠. 치주인대는 치아와 잇몸을 부착시키는 조직이고 음식을 씹을 때 생기는 압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조골은 치아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잇몸뼈인데요. 치석은 이 잇몸과 치아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이 공간으로 염증이 번져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손상을 입히게 되고 잇몸이 붉게 변하고 부어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피가 나거나 치아가 시린 증상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가벼운 치은염은 스케일링과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잇몸 속까지 염증이 번지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고름이 나오거나 치아가 흔들려 이가 빠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치은염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질환은 구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혈류를 타고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을 만들고 혹시라도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장질환, 뇌혈관을 막으면 뇌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도 밀접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구강 건조증이 심해 세균이 일반인보다 잘 들러붙는데요. 이때 충치나 치주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치료하더라도 상처 치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세균과 부산물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치아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아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잇몸과 잇몸뼈가 건강할수록 임플란트의 수명이 길어지는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주변은 감염 취약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와 달리 임플란트와 잇몸뼈는 직접 맞닿아 있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연조직이 없어 감염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잇몸 겉에만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의 점막염, 잇몸뼈까지 침투한 주위염이 발생하기 쉽상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잇몸뼈가 약해지거나 주저앉게 되고 붓고 고름이 나오는 상태까지 악화된다면 임플란트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연치아일 때보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잇몸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겠죠? 잇몸병 예방의 첫걸음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로 슥싹슥싹 닦아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칫솔모를 45도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에 놓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칫솔질을 하면 잇몸과 치아 사이사이에 쌓인 치태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청결용액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